남은 시간 이제 몇 곡밖에 안 남았습니다. 예, 이 노래는 더 즐겁게 큰 소리로 즐거운 시간 되시게나. 네. 아이고 내가 살 수가 없어. 정말 진짜 살 수가 없어. 자 이번에는 보금자리로 합시다. 갑니다.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면요 여러분 시집 잘 간 거예요. 맞아요. 뭔 말인지 알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잘 해야요. 궁시렁거리고 등기 봐도 해야요. 아니에요. 말만 하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그리고 이순 회장님은 내가 아닌 거 알아. 세상에 세상에 음식을 하여차 해갖고 갔다가 드리는데 그게 힐튼한테야 아주 참 재미나게야. 음식을 워낙 잘하니까.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나는 못 먹고 죽었다 쓰면 못해 하거든요. 그 얼마나 그게 좋은 말씀이에요. 남자들은 있잖아요. 남자들은 미안하지만 밥상을 어떻게 예,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. 그래요 안 그래요? 그래갖고 막 애 뭐 줬다고 삐지고 그렇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줘. 애 주지 말고. 뭔 말인지 알죠? 대답이 어째 꼬쩍꼬쩍 하다. 그럴 수가 없는 게 미네 모습.